몇 시예요? 밤샜어요? 아유. 아니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밤에 새고 그래. 대강대강 해요. 몸상해요, 괜히. 나 그 소리 여러 번 듣는데. 뭐? 네. 미안합니다. 대단치도 않은 일로 몸이나 축내고. 아이고 참거 우리 한 바퀴 돌까요? 아니요 저 지금 갈 거거든요 이따 공항에서 뵙죠 건우씨 갑니다 형 혹시 어디 아파요? 아니 아픈 데 없어 바쁜가 봐 에이 못 볼 수도 있지 뭘 야 넌 이렇게 큰 게 안 보이니? 봤어도 그냥 새로 샀나 보다 그냥 그럴 수 있지 뭐 곰 맞아 아유 곰 누구더라 곰이래? 아유 참 그러다 괜히 속 버린다고. 아침 먹고 자요, 그럼. 응? 날 아빠. 아유, 참. 어머. 어이구, 자기가 무슨 예술가라고. 아니, 낮에 실컷 뭐하고 왜 꼭 밤에 그래? 그래, 난 낮에는 실컷 먹고 놀아. 됐어? 어이구, 아이고 맘대로야. 혼자 차려 먹든지 말든지. 뭐? 혼자 먹든지 말든지? 그래. 혼자 먹든지 말든지. 당신은 소화제 있죠? 아니, 뭘 먹었어요? 소화제는 왜? 아, 글쎄, 그 배가 좀. 응? 오빠. 왜? 우리 밥 먹잖아요. 밥 먹는데 왜? 아, 냄새. 그 배 안 했나? 아 알았어요 아니 근데 빈속에 소화제 먹어도 되는지 모르겠네 우선 먹어보죠 뭐 어 구두 좀 닦아놨어? 걱정을 말아요 완전히 카사노바 구두니까 시계 얼른 줘 이왕 늦은 거 찬찬히 좀 해요 빨라봐야 5분 늦어봐야 5분이야 아이 그 마누라가 이 모양에 출세를 허었냐 내가 나 때문에 출세 못한다고? 그럼 과장이 첫 출근 오는 날 대리가 한 시간씩이나 지각을 하면 출세가 되겠냐? 되는 게 이상하지? 하여튼 당신 갔다 와서 보자고 아이고 비디오 보면서 꼬방 달센게 누군데? 아 들어와요 예 아니, 지금 오는 거야? 예, 차가 좀 막혀서요. 고들이 차 없잖아. 아, 예. 아, 근데 제가 좌석 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.
고대리, 강 과장하고 인사해. 강석준 과장이. 아, 예. 고동수입니다. 본사에서 오시죠. 아, 어쩐지. 안녕하십니까. 또 대한고등학교 46회입니다. 동문이야? 아, 예. 아, 선배님 저 모르시겠습니까? 그 지난번 총동문회 때 인사드렸잖아요. 아, 아 기억이 나는. 아 기억이 납니다. 저 그 본사 자금지원부 대리로 계시다고 그러셨죠. 예, 기억하시네요. 그거 제가 후배가 승진이 빨라. 그 세상 일이라는 게 그럴 수도 있는. 저 아무튼 축하드립니다. 아 선배는 왜 이러세요? 말씀 편하게 하십시오. 예? 글쎄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. 예, 그래도 그게 공과 사는 구별을 해야 되겠죠. 아, 그게 또 그런가요? 예, 그럼요. 예, 좋습니다. 공은 공, 사는 사. 잘해봅시다, 고대리. 예, 과장님. 아이고, 곰든지 말든지 내 알바 아니다. 아, 중국집이죠? 여기 3동 701호인데 볶음밥 하나 갖다 주시오. 예, 아저 짜장 덮어서. 예, 빨리 가주시오. 안녕하십니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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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혹시 예. 안 되겠죠? 뭐가요? 스케줄 좀 지금? 네. 배가 좀 아파서요. 예. 그럼 아침에 미리 전화를 하든지. 죄송합니다. 부산 스케줄이죠? 네. 그냥 다녀와요. 지금 금방 브리핑 할 거고 얼마 안 걸리잖아요, 부산. 실패는 했어요? 아주 그렇게나 좀. 예, 부산만 두 번이죠, 오늘? 네. 그럼 일단 지금은 갔다 와요. 오후 비행은 내가 어떻게 해볼 테니까. 예, 알겠습니다. 많이 아파요? 아, 네, 괜찮습니다. 좀 댕겨. 아유, 국물도 가져왔지? 예. 빨리 내봐라. 아. 이거 뭐야? 예? 막 짜장을 덮어서 가져왔잖아! 전 잘 모르겠는데요. 너 집에 새로 왔어? 예. 다음부터 우리 집에 볶음밥 배달할 때는 짜장을 덮었나 안 덮었나 그거 꼭 확인하고 가져와. 알았어? 예. 가봐. 맛있게 드세요. 맛있어야 맛있게 먹지 마. 아, 왜 괜히 저한테 신경질이세요? 뭐 임마? 배달한다고 지금 사람 우습게 보는 거예요? 어? 짜장이 먹고 싶으면 짜장면을 시켜 먹어야지 왜 볶음밥에다 덮으라 말아 말이 많아요. 뭐야? 뭐 먹었지? 내가 무슨 동네 부귀예요? 옆집 아줌마도 짬뽕물 흘렸다고 뭐라 그러고. 마! 아저씨도 그래요. 보안이 집에서 노는 것 같은데 라면이나 끓여 먹지 주제에 볶음밥을 왜 시켜 먹어요? 야! 야! 너 일로 와봐! 야! 짜장면! 야! 진짜! 어우
올케가 밥 굶겨? 굶겨. 굶겨? 굶기긴 뭘 굶겨? 굶겼어. 아이 굶긴 되잖니. 도시락도 안 먹고 아침부터 쭉 굶은 거예요? 네. 아, 그럼 배가 아픈 게 아니라 고픈 거네. 그런데. 도시락 대표실까요? 아니, 됐습니다. 어머나, 땀 좀 봐. 시간 땀까지 흘리고 어떡하지? 응? 어, 혜수 씨. 괜찮습니다. 제 걱정 마시고 보딩 준비하셔야죠. 아, 그래요, 그럼. 아, 근데 여긴 그렇고 뒷자리 가서 좀 쉬어요. 네? 고맙습니다. 나와요, 얼른. 예. 건우 씨 왜 그래? 몰라. 임신했나 봐. 어? 아, 미스. 네. 아, 휴지통이 없어? 네, 과장님. 아가씨, 나 지금 바빠요. 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어? 아가씨. 나 비자카드 신청서 한 장 줘요. 네. 네. 괜찮으시고요. 고맙습니다.